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이제 서서히 반영하기 시작한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제유가 급등세가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6%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잡힐까 말까 하는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충분해집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 소매판매 지수가 17일에 공개가 되고 3분기 실적 시즌도 이어집니다. 일단 뉴욕 증시 선물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수는 역시나 중동 리스크의 확장성, 그 가능성, 그 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이 정도면 방향성은 세팅이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7,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첫 번째 주인공이 그레이스케일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자극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도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요즘 리플 XRP 홀더분들 꽤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XRP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의 멘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세가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주간 차트 또 월간 차트로 넓혀서 바라보면 의미 있는 흐름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꽤나 전폭적인 전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세장으로 완연하게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셀프 커스터디나 콜드 월렛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콜드 월렛을 통한 직접 관리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악화되는 와중에 과연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일단 국제유가 상황을 보면 중동 리스크를 서서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라고 할수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5.8% 급등세를 확인했고, 주간 단위로도 4% 상승률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유 수출길이 막히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 결정이라도 내린다라면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수직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주 마지막 장을 다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JP모건 등 대형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다우만 상승 마감을 했던 겁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에도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 독일 닥스는 1.55%, 영국의 FTSE는 0.59%, 프랑스의 CAC는 1.42% 하락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스멀스멀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금과 달러는 급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증시가 하방 압력을 확인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3% 수준의 급등세를 확인하며 리스크 해칭 역할을 해줬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유니크레딧의 에릭 닐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하면 국제 금융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로는 10월 17일에 발표가 되는 소매판매 지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증가해서 8월에 0.6%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건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 라일리 웰스의 수석 전략가 아트 호건은 경제에 있어서 회복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소비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되는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심리 결과를 보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흔들린다라는 징후가 포착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금과 달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27,000달러 재돌파에 성공한 뒤에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다시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반등하면서 51% 위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해주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테마입니다. 어쩌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정서가 깔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연방 항소 규정에 따른 SEC의 항소 요청 기간인 45일이 만료가 됐다. 이제 법원은 7일 안에 최종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SEC 승인에 따라서 GBTC를 ETF로 전환할 준비가 됐다. 더 많은 정보를 가능한 빨리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미국 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를 한 것은 기관과 더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그레이스케일 사례를 비롯해서 아크 인베스트와 21 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최근 업데이트 사안을 보면 SEC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SEC가 ETF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내년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승인될 가능성은 90%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건 역시 긍정적인 메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대형 고래 주소수가 하루 사이에 16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는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라인인 27,000달러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와 함께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증가분으로는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가장 큰 거라고 하는데 현재 대형 고래들의 주소수는 13,967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꽤나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관 사이클이 될 것이라면서 기관들의 진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반년 정도 남았고 현물 ETF 승인은 불과 몇 달 남은 상황이다. 이번 사이클은 기관 사이클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클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16년 반감기 이후 2017년까지 크게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의미 있는 랠리를 벌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황소들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7,110달러 위로 가격을 올릴 경우 비트코인은 28,14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6,671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곰 세력이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25,990달러를 거쳐서 24,8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아직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리플은 지난 한 주 동안 수평 이동을 이어가며 $0.52에서 $0.46 사이의 피보나치 레벨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서 주요 저항선을 유지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웨이브 1은 $0.89와 $1.88 사이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건 $0.91로 최종 확정이 됐고 웨이브 2는 7월에 $0.46에서 $0.39 사이로 예상을 했다. 이제 웨이브 3의 경우에는 $1.33 목표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나치 목표를 기준으로는 $1.88와 $5.85다. 사람들은 매일 XRP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XRP 캡틴의 경우에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좀 더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지난 6년 동안 대칭 삼각 패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2017년 3월부터 거대한 저항선이 형성되어 왔다. 2021년 4월에는 처음으로 저항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XRP는 $1.9669까지 반등했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약세 압력을 받았다. XRP는 지난 7월에 $0.93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를 시도했지만 추세선 저항선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형성된 강력한 저항 라인이 깨질 경우에 XRP가 $130까지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0.48 수준에서 26,000% 이상 반등해야 가능한 가격입니다. 워낙 단단한 저항 라인이어서 결국 이 정도 저항을 뚫어버릴 요인은 소송 해결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성, 기술 혁신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아주 괜찮은 소식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리플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면서 디파이 혁신, CBDC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영란은행이 주인공인데 영란은행이 2024년 이후에 실시간 결제 송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국경 간 결제 프로젝트의 협업 대상으로 리플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 간 통합을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동기화시키고 이를 통해 외환 결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란은행은 이런 민간 업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은행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 부문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국 중앙은행의 혁신적 기술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리플이라는 것, 꽤나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란은행의 CBDC 파트너로서 리플이 결국 채택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메타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것은 단연 자산의 토큰화이십니다. 사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핀테크 혁신의 이슈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 송금 등을 엄청 혁신적으로 진행시킨다라는 게 핵심인데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은 JP모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JP모건은 리플과 더불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정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자회사, 블록체인 부문 오닉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려 블랙록이 토큰화 담보 결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버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랙록과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 사이에 담보 결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JP모건이 자체 개발한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TCN을 활용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블랙록은 JP모건의 TCN을 활용해서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 중 하나의 주식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했고 이후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담보로 이걸 바클레이스에게 전송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사실상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기관들은 묶여있는 자본을 담보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더 효율적인 자산 운용도 가능해집니다. 기관 고객들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지금 JP모건만 이런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UBS와 시티그룹 등도 토큰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큰화 결제를 진행할 때 각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나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리플 XRP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선수가 등판을 해버렸는데 이번 주인공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CBDC 온체인 토큰화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CBDC를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한 뒤에 이걸 통해서 더 풍부한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호주 CBDC 사용 사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이 됐는데 CBDC 보유자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토큰화한 CBDC를 통해서 NFT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고 이게 이번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게 진행되는 기술적 과정입니다. 필요한 만큼 CBDC를 락업한 뒤에 이걸 이더리움 기반으로 래핑된 CBDC로 민팅을 하고 이걸로 NFT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CBDC를 래핑해서 이걸로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건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는 기술적으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양한 체인에서 래핑된 CBDC를 활용한다라는 점 이런 기술적인 접근 방식은 꽤나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스터카드가 진행하는 CBDC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리플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마스터카드가 CBDC 파트너십을 밝히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우리는 결제 옵션과 서로 다른 결제 방법 사이의 상호 운용성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중심의 미래에 CBDC가 보유한 가치는 다른 형태의 돈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마스터카드의 블록체인 책임자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놈의 상호 운용성, 수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서 결제, 매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이놈의 상호 운용성이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